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민영배 광산구청장의 돌발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1일 민영배 광산구청장이 의회 본회의에서 소란을 피운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이날 정례회에서 민 청장은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장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잘못을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